문재인 대통령이 비어있던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습니다.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뚜렷한 진보 성향의 재판관입니다. 먼저 이동은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진보 성향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,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. 김 후보자는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주도한 통진당 해산을 위한 심판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냈고,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 법조항에 대해서도 홀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.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충 의견을 달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김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.